제가 오늘은 길론 저 어둡잖아요. 그래서 알람도 맞춰놨어요. 와우. 여기가 칠성시장인데 이제 시장은 문을 닫고 아까 그쪽인 것 같아요. 칠성시장. 별별 상상 야시장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No. 내가 지나쳐왔던 길 같은데? 3분 거리인데? 왜 이쪽 어두워. 무섭게. 저기 사람 있다. 밖으로 가자. 큰 길로. 무서워요. 지나쳐온 것 같아요. 방금 그 지하철역 4번 출구? 1번 출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4번 출구로 뜨지? 저 안쪽은 시장이 다 문을 닫아서 너무 무서워서. 이쪽이 칠성 야시장. 우와. 여기는 종합시장이자 야시장이고 제가 가려고 하는 데는 해산물 그건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가려고 하는 데는 1번 출구 쪽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더 땡기네. 여기가 4번 출구고 저쪽이 3번. 이쪽인가? 1번 출구 쪽이면? 이거야 말이지. 저긴가 보다. 농협. 저기 농협 있는 데인 것 같아요. 아닌가? 저건 농협 중앙회고 또 다른 농협인가? 어떡해. 지도를 봐도 못 찾아요. 나 진짜 X인가. 여기는 뭐지 도대체? 이쪽으로 야시장이 있고. 되게 분위기 좋다. 칠성 종합시장 풍물거리. 나 이쪽에서 온 것 같은데. 내가 이러니까 택시 타는 건데 나한테 택시 타지 말라고 한 사람 누구야. 나 진짜 이 세상에서 길 찾는 게 제일 무섭고 어려워. 저쪽 같은데? 맞네. 농협 저쪽이네. 맞네. 사람 되게 많아. 어디 갈까? 사장님 자리 있어요? 저 혼자인데 유튜브 먹방 좀 찍어도 돼요? 여기가 이제 해산물이 유명한 데니까 해물 모듬. 근데 이제 소자랑 중자의 차이가 산낙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장님 해물 모듬 소자랑 중자의 차이가 낙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 차이예요? 네, 전복. 전복도? 그러면 중자 주세요. 술은? 술은 참 주세요. 그건 참이고요. 왜 안 따지지? 어머. 맛있다. 잔이 깨졌다. 병 간신히 열었는데 잔이 깨졌어요. 희한하게 약간 징크스처럼 병이 한 번에 안 열리는 날 잔이 깨져 있더라고. 지난번에 그 철판 삼겹살 집에서도 그렇고. 바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가서 가져올게요. 일단 모든 해산물 나오기 전에 한 잔 할게요. 짠. 이게 해물 모듬 진짜. 이 산낙지 전복. 얘 때문에 여기까지가 소짜인데 여기 두 개 포함해서 진짜가 된 거예요. 이게 4만원. 다 맛있는 것만 나와요. 원래 안 좋아하는 거 없긴 없지만 일단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산낙지가 탈출하고 있으니까 산낙지부터 먹을게요. 짠. 소라. 소라 좋다. 전복도. 맛있다. 아주 쫄깃쫄깃하네. 짠. 낙지부터.
시간이 막 그 내 입 천장을 그냥 쪽쪽 빨아들이네. 낙지가 엄청 싱싱해요. 분짜 시키길 잘한 것 같아요. 소짜 시켰으면 낙지랑 전복 없는 상태로 나왔어서 조금 답답할 뻔했어요. 끝나고 다 이거 먹고 나서는 많이들 우동이나 라면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우동을 먹고 나와가지고 일단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홍합탕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대구에서는 이 땅콩이 기본 안주로 잘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사람이 자기 익숙한 걸 먹잖아요. 그래서 근데 안 먹어. 하나 먹어볼까? 짠. 번개. 너무 좋아. 대구 왔을 때 7년이 아직 안 됐는데 그때만 해도 소주를 못 마셨어요. 맥주만 마셨는데 지금은 대구 와서 소주도 마시고 진짜 술도 되게 많이 넣었어요. 해삼. 아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야시장을 한번 찍고 들어올 걸 그랬다. 거기도 궁금하네. 여기 좀 자주 올 것 같아요. 교통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짠. 이 설치가 이렇게 다 꾸깃꾸깃 외조 잘하는 남편 구합니다. 짠. 아직도 싱싱해. 대구 날씨 되게 좋은데요? 밤 되니까 선선하고 되게 좋아.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강아지 산책 나갔다가 지쳐가지고 저는 뻗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선해서 너무 좋아. 근데 여기가 약간 낮 시간대에는 아닌데 밤에만 인도를 약간 점령해서 이렇게 야외 테이블을 까는 그런 거더라고요. 이쪽 저쪽 해가지고 시장이 문을 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래. 짠. 낙지. 낙지는 다 먹었어요. 이제 소라 먹자. 소라. 여기 약간 종영발도 잘 받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에 어제 되게 늦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시계가 6시였거든요? 저 이게 아침 6시야? 밤 6시야? 약간 카페도 어둑어둑하고 이게 뭐지? 나 하루 꼬박 잔 건가? 미쳤네 미쳤어 이러고서는 모르겠더라고요. 낮인지 밤인지. 그렇다고 누구 전화해서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물어보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얼마나 한심한 인간 같아요. 그냥 다 다시 잤어. 짠. 전복 하나 남았다. 전복 그리고 멍게. 와, 멍게는 내가 알기로는 봄 가을이 철이라고 들어서 멍게는 좀 짜다. 아닌가요? 멍게는 봄 가을이 철이죠. 나도 뭔가 냉정한 리뷰를 하고 싶어요. 다 맛있다 맛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맛있다. 아 이건 좀 덜한데?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낙지랑 전복은 되게 좋았고요. 멍게는 좀 짠 것 같아요. 멍게가 철에 먹으면요 진짜 달아요.
별로예. 어, 오히려 요는 얘는 괜찮은데? 나처럼 혼자 온 사람도 없을 뿐더러 동성끼리 온 사람도 없다. 여기가 새벽 2시인가? 3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저쪽에 야시장이 있는데 그쪽에도 사람이 많아서 갈린 것 같아요. 저쪽. 오늘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려고 했는데 버스를 잘못 타서 한 번에 와버렸어요. 난 진짜 바보 같아.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노력해서 왜 1등 못하고 왜 서울대 못 가냐, 너 그렇게 왜 1등 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 그냥 공간 지각 능력이 딸려가지고 애초에 못 오는데 나한테 그거를 강요하면 어떡해. 나도 한심해. 나도 한심하고 막 죽고 싶어요. 아까 여기 버스 제대로 내렸어요. 카카오 맵으로 해서 제대로 내렸는데도 앞이 옆 막 좌우 구분도 못해. 아까 지하철 4번 출구에서 내렸는데 1번 출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1번 출구를 찾으려면 내 기준에서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1번 출구로 나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평소에 막 되게 멍청한 사람은 아닌데 그냥 약간 그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져요. 모르겠어요. 뭐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뭐 좌쪽으로 가라. 아, 저 이쪽이 왼손인데 왼손으로 가라. 이러면 이거 왼손인데요? 그러면 그거 오른손이잖아.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아, 이거 마시고. 짠. 맛있는 거 먹어. 소라. 그리고 이게 되게 좋다. 약간 해산물은 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네. 일단 참소주 하나 더 가져오고. 사장님, 저 참소주 하나만 더 가져가요. 근데 저는 왜 홍합탕 안 주세요? 홍합탕 없어. 끝! 저 못 먹었는데. 기본 안주라면서요. 그거 자자자 음료수 서비스인데. 음료수? 콜라요, 콜라. 예. 고맙습니다. 이걸로 짠할 뻔했다. 취했나? 짠. 서비스를 주셨는데 정따개가 없어. 이거 어떻게 따야 되지? 어떻게 따? 감사합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나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콜라 맛있다. 역시 병콜라 포기 못하지. 콜라. 아, 배불러.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용서 그만 마시고 오자. 계산하러 같이 가자.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다 챙기고 카카오 택시까지 불러가지고 편안하게 갈게요. 집에 가자고. 다 먹었어요.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분위기 너무 좋고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다. 12시 32분 이제 집에 들어갈게요. 거의 도착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얼굴 링 같아. 링 또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 하면 내가 꿈에 나타날 거예요. 안녕.